문제는 두 후보 가운데 한쪽이 압승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복 논란에 따른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임종윤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비롯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이 선거 캠프 관계자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우편 투표 문제로 즉각 소송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에 더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달 베럿 연방대법관의 인준을 서두른 것도 대선 불복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서 당선자 발표가 지연되면 다음 달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당락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전역에서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총기로 반대 유권자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중 일부주는 선거 직후 폭력 사태와 약탈 가능성에 대비해 주 방위군의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접전이고 우편 투표의 문제를 트럼프가 계속 제기를 한다면 그 혼란이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도 있죠. 대법원 판결까지 지연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약 200년 만에 하원에서 당선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